명단 누가 했는지 명단을 보자. 명단을 보고. 아 근데 진짜 이거 원래 피파에서만 저 피파를 좋아해요. 저랑 최소 변호사 피파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 둘 다 솔직히 기대감이 큰데 한번 또 원더플레이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한번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설규 선수부터. 일단 원더플레이에서 복식 선수인데 이렇게 단식까지 이렇게 넣는 거 보니까 되게 높은 점수를 평가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부터 가겠습니다. 90점? 아, 좀 약한데? 살짝 95점 기대했는데. 아니, 진짜. 아니, 설규. 에이, 나는 뭐. 뭐가 90점? 한 80점대 되겠지. 그럼 여기부터 가야 되겠네. 0이네. 0이야? 80 아니야? 씨, 장난치네. 아니, 일부러. 이거 누가 그런 거야? 아니, 나 스윙 세다니까. 2008 동영상 봤잖아요. 이게 파워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알죠? 끝내냐 뭐 어떻게 안 돼. 70은 너무했다. 내가 70이면 뭐 최성훈 선수가 90인 거는 좀 이해가 가긴 가네. 근데 70이면 제가 90점이면 납득할 수 있는 점수이지 않을까. 솔직히 80은 줄 줄 알았는데. 자 다음 피지컬입니다. 피지컬 체력 90점. 제가 또 피지컬이 있어서 거의 타고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나 지금은 하체가 좀 빠졌어요. 허벅지가 막 이만했거든요. 막 여자들이 허벅지가 좋아한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자 다음 스피드 한번 까보겠습니다. 야. 아, 다 90점인데? 근데 솔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걸 다 갖췄어. 원래는 파워가 좋으면 기술이 조금 떨어져야 되고 피지컬이 뭔가 부드러우면 파워가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골고루 돼 있어. 오늘 선수 중에 최고 평점 아니에요? 최승규 선수가?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 나 궁금한 게 나는 몇 살 때 이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70인데 나도 20살 때는 이거보다 더 높았다고요. 자 다음 순발력. 뭐야 아니 다 90 아니야? 근데 이거 또 코치인 스텝한테 또 인정받았다는 그런 스탯이잖아요. 자 다음 멘탈리티. 85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제? 멘탈리티 점수는? 그러니까 배드민턴 관계자분들이 보기에는 수가 좀 약간 뭐 건방지게 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 에이 그 새끼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멘탈리티가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점수가 좀 깎이지 않았나. 제 1회 팬분들이 너 싸가지 없어가지고 좋아한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매니아층이 있어. 후배였으면 한 대 지어받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기니까 잘하는 건데 싸가지 없게 하는데 지면 더 싸가지 없어 보이고 이런 거 있지. 오펜스입니다. 야 오펜스는 많이 나오겠다. 뭐야 90점 이상으로 안 주나. 굉장히 냉정하신데요 생각보다. 현재 랭킹상 국내 남자 복식 1등인데 다음은 수비, 디펜스. 디펜스 90점. 드라이브 샷? 90. 아니 다 이거 그냥 귀찮아가지고 계속 90. 다음은 드롭 샷? 85점. 작년 국내 대회 때 단식 뛰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 드롭에 꼼짝 못하는 영상이 많은데 그런 걸 못 보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드롭 좋아요. 최선은 진짜 드롭 좋아요. 스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매시. 제가 아까 파워에서 조금 아쉽다고 했는데 스매시는 한번 몇 점이 나왔어요? 91. 오! 95? 아주 만족스러운 점수인데요. 다음 헤어핀인데 또 근데 파워 좋은 사람들이 아까 용대형이 말했지만 좀 약간 섬세한 게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저는 좀 골고루 갖췄다고 했잖아요. 아, 헤어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어. 자, 다음은 네트 플레이. 90. 네트 플레이는 이 정도면 뭐 높게 나온 편이지 않을까. 다음은 스텝이죠.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아니, 평점이 좋네. 더 높아도 되는데. 이상하게 봤네. 도대체 나는 얼마나 냉정하게 보려고. 자, 마지막 피니쉬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최설규는 대충 했다. 네, 사진 괜찮은데요? 최근에 경기하던 사진이어가지고. 아, 그럼 최설규 선수의 네, 총점 한번. 90점 되겠네. 그치, 무조건 90점이네. 총점은 90점. 아, 솔직히 깔려고 했는데 얘는 너무 다 갖춘 게 있어가지고. 아, 뭔가 하나를 나는 빼려고. 이 정도면 축구로 따지면 거의 그치, 네이마르 수준. 네이마르 수준. 그치. 파워도 좋고 어, 약간 호날두 느낌. 나 축구하는 좀 솔직히 없는 거 같아. 여기 또 두 종목을 소화한다는 점에서
살기 나는 올리고 싶은 거. 저요? 저는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아, 솔직히 멘탈리티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드롭샷도 그렇다 쳐도 푸더기 조금 95점 정도 받아야 되지 않나. 네, 어렸을 때부터 세 종목 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세 종목 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텝이나 또 기본기가 그래도 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95점이 하나인 게 좀 아쉽습니다. 전 파운드 70. 보셨죠? 누가 있나 진짜. 체력. 아씨 뭐야. 아니 나 깔려고 하는 거야. 아니 이거가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를 말해야지 최근 걸로 하면 안 된다고요. 원래 피파도 최근 걸로 안 해. 그렇죠. 라이브 스탯이 때 옛날 거는 다른 카드로 나오죠. 그래 이제 나는 레전드 카드로 까줘야지. 나는 선수에서는 약간 한물 간 선수고. 한번 대회도 우승했잖아요. 아 이제는 34살이니까. 그래서 지금 34살 뭐 30살 이후에 스탯인 거죠? 이거 온도 플레이에서만 한 것 같은데. 명단 누가 했는지 명단을. 자 그다음 스피드. 설마 또 70점대 아니지. 하나. 아 이거 진짜. 또 70. 야 이거는 백설이가 네가 좀 설명 좀 해줘라. 키도 아니고 몸무게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지 말고 이거부터 깔려. 나한테 한 73점에 끝나겠는데. 제가 에이, 최고 높은 거는 뭐 디펜스랑 아마 1, 2위가 멘탈리티랑 디펜스가 아마 네트 플레이 그리고 피니쉬. 멘탈리티를 한번 까볼까? 아 뛰고? 멘탈리티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오 일단 8이야. 아 98점 아니야? 이야 이쯤 되면 제 경력을 쫙 올려주세요. 남자 복싱의 최고 우승자. 아, 알고 있어요? 남자 복싱의 최고 우승자가 접니다. 지금 통틀어서 BWF에서 저보다 승을 많이 한 선수는 없어요. 야, 98점. 사람들이 1위를 잠깐 하고 내려오시는지 아는데 저는 파트너가 3번을 바뀌고 뭐 혼합복싱 이효전 선수까지 하면 4번의 파트너랑 3개의 링킹을 정말 오랫동안 했었고 뭐 유현선 선수와는 한 2년? 3년 가까이 3개의 링킹 1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남자 복싱 최고 우승자. 은퇴만 안 했으면 앞으로 순발력. 멘탈리티가 너무 높아가지고 순발력 다음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에이, 아 저 순발력 좋아요. 전 세계 선수 중에 순발력 하면 뭐 볼을 받는 그런 거잖아요. 저는 다 받아내요. 다 웃는 거 같지? 안 믿는 눈인데요, 저. 아 정말. 아 그때 봤잖아, 2008년도 영상. 다 같이 봤잖아. 왜 이러는 거야? 아 근데 순발력. 오케이. 지금 스탯이니까. 그다음 오펜스. 아 이거는 솔직히 기대도 안 해요. 저는 선수 때부터 오펜스는 그냥 아 나는 이 정도만 하면 괜찮다. 왜냐면 디펜스나 드라이브나 이런 걸로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파워보다는 코스 공략. 아무리 강해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구석구석 찌르는. 그때 보셨죠? 라켓도 못 되는 거 다 보셨죠? 네, 오펜스. 아, 그래. 아까 75. 딱 맞췄어. 딱 맞췄어. 75 정도 저는. 이거는 뭐 큰 욕심이 없어요. 큰 욕심 없고. 자, 이거는 90 몇 점인지만 보면 되죠? 90 몇 점일까? 그치, 역시 90이야. 90이죠? 97점 같은데? 5점? 아, 95점. 저는 확 나뉘네요. 너무 안 좋거나, 너무 좋거나. 아, 근데 지금 현재 라이브 스탯이니까요. 옛날 스탯 아니니까. 그다음 드라이브샷. 스탯은 무조건 90점 이상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온도 플레이에서 했냐, 아니면. 아 그럼 뒷자리부터. 네 뒷자리부터. 아 95점. 아 약간 불안한데. 95점 예상되는데. 85점인가? 잘 까보겠습니다. 그치 오! 95점. 아이 정확하네 이게 좀. 정확해. 그다음 드롭샷. 이거는 저는 기대 안 해. 솔직하게. 솔직히 저도 이거는 한 80점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70점대 아주 뭐 저는 버릴 건 버리고 제가 잘하는 것만 높은 점수로 갈 거예요. 저는 항상 운동할 때도 잘하는 걸 저 잘하자 이런 느낌이라서. 시원한 거 까보시죠. 자 오 높은데?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 이거 이거는 조금 이거 드롭샷 내기 한번 해야겠는데. 그다음 스매시 한번 까볼까요? 스매시 기대되는데요. 이거는 뭐 기대도 않고 그냥 깎게. 75. 그래요 나는 그냥 넘겨. 이거는 뭐 저는 욕심도 없어. 욕심 없을 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 뭐 스매시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아무리 강하게 하려고 해도 안 강해지는 게 스매시더라.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서 뭐 웨이트를 하고 막 이래도 안 되는 게 스매시니까 헤어핀.
뭐 이것도 뭐 솔직히 기대 안 하니까. 아, 80. 근데 모든 분들이 제가 복싱만 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단식을 잘했던. 원래 제가 국가대표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로 된 게 단식으로 국가대표가 됐었어요. 거기 안에서 이제 한 2년 동안 단식선수로 있다가 복식으로 옮겨서 그때부터 복식을 전념했었거든요. 그래서 설구 선수도 MS 있지만 저도 단식을 꽤 했던 선수다. 몇 점 내기를 한번 해보실 생각인가요? 단식으로요? 네. 단식은 뭐. 근데 지금은 안 되지. 사실 제가 한 20살만 됐었어도. 오케이. 네트플레이. 굉장히 기대되는데 네트플레이. 야, 이것도 95인가? 야, 역시 딱이네.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열심히 한 거야. 그다음 풀업크. 야, 75. 왜? 아, 75이야. 아니, 어린 선수들은 저의 푸드크로 보고 배워요. 특히 네? 디펜서 부분의 푸드크 같은 경우는 네? 거의 어린 선수를 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피니시 능력. 이것도 아마 높은 점수 한번 예상해. 통틀어서 95점. 와, 완전히 높은 건 확 95, 막 98 이런데 아닌 건 다 70점 텐데. 78도 지금 아예 없는 점수예요. 그쵸. 멘탈리티는 그 정도 줘야지. 그리고 피니시도 뭐. 근데 총점이 되게 궁금하다. 이게 70대 90이니까 80 정도 나오겠구나. 3점에 83점 예상이 되지 않나. 그럼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아니, 축구로 치면은 솔직히 메시급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니, 이게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바뀐 메타에 따라가지고. 자, 한 번에 까겠습니다. 잠깐만. 아, 진짜 A는 90이고 나는 어떻게 83이에요. 아, 솔직히 이런 거 조금 내리고 이런 걸 좀 올려야 돼요. 한 80, 솔규가 90이니까 저는 80 정도. 진짜 80. 그러니까 야, 혁진아, 혹시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래, 83이면 내가 83은 아니지. 나이 들어도 야, 호날두 나이가 몇 살이야?